실학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한 갈래인 성리학을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사상으로 삼았어. 하지만 성리학은 명분과 형식만을 추구하여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 이에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학이 나타나게 되었어. 실학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발전했어. 먼저 정약용, 이익 등이 주장한 농업을 개혁하자는 의견이 있었어. 이들은 토지 제도를 바꿔서 농민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새로운 농사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다음으로는 상공업의 발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박지원, 박재가 등이었는데 이들은 발전된 청의 분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어. 박지원과 박재가는 청에 다녀와서 각각 열하일기, 북학이 등을 써서 청의 발전된 문물을 소개하기도 하였어.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 안정목은 동사강목이라는 책에서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썼고, 유득공은 발해고라는 책에서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임을 확인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정우는 우리의 지리를 연구하여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어. 대동여 지도는 오늘날 지도와 비교해 보아도 자세하고 정확하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하지?